청주의 정기를 머금은 우암산을 다녔습니다. 산에게 길을 묻다. 중북기행 우암산편.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늘 코스는 어떻게 되시죠? 오늘 코스는 삼해공원에서 우암산 정상 찍고 관음사로 내려가는 코스로 한 대략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운동하겠습니다. 코모발목 돌려주기. 충북대학교의 교과에도 나오는 우암산은 충청북도 청주시를 대표하는 높이 353m의 산인데요. 청주의 대부분 지역에 걸쳐 있어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혹시 오늘 우암산을 네. 등반하신 이유가 뭔가요? 아, 뭐 또 충성 산악회 멤버들이랑 이렇게 우정도 다지고 건강도 다지고 아니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산 많이 다니시나요? 예, 뭐 일주일에 두세 번 다니는 것 같아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정말. 아유, 건강해야죠. 감사합니다. 자, 충사랑 산악회만의 신기한 보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한번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두 시간 동안 산행을 이어가다 보니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는데요. 체력의 한계가 느껴질 때쯤 저희는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꼭대기에 2시간 걸려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정상에서 잠시 짐을 풀고 김밥과 간식을 챙겨 먹기로 했는데요. 맛있으세요? 네, 너무 맛있어요. 정상에서 먹는 김밥이 최고예요. 가볍게 허기를 달래고 저희는 산행을 끝내기 위해 하산을 시작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산행날이 석가탄신일이었는데요. 청주를 대표하는 사찰인 관음사에 잠시 들렸습니다. 저희는 신도 회장님을 만나 관음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관음사에 대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라시대 말 원룡 두선국사 창건의 사찰인데 예. 절터만 있었어요. 예. 절터만 있었던 거를 이제 후대 우리 저 큰 스님께서 재창건을 하셔가지고 예. 관음사라고 명칭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관음사가 사실 이 청주 지역에서는 제일 큰 절인가요? 큰 절이고 예. 지금 이제 용화사하고 관음사하고 이 양대 그 큰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삼일공원에서 우암산을 거쳐 관음사에 이르기까지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바쁜 일상과 고민들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
짧은 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떤가?